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바지 음식 중에서요. 시집 식구들의 입막음을 하는 바로 그 찹쌀떡을 만들어 보는데요. 어르신들은 차놓지라고 했거든요. 찹쌀떡과 엿을 준비해 가서 이제 시집 식구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찹쌀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구워서 직접 화전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이바지 음식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해가지고 갔던 거를 보여드리고요. 맞춰 가시면 됩니다. 만드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찹쌀 가루를 이렇게 반죽하기 전에 대추거든요. 대추로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호박씨로 이파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대추 꽃모양 내는 거는 많이 보셨겠죠? 자릅니다.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똘똘 말아요. 그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끝에 건 잘라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꽃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찹쌀가루고요. 습식입니다. 불려서 제가 빻아왔고요. 찹쌀 한 반대 분량이 좀 됩니다. 너무 많이 굽지 마시고 한 10장 정도만 구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을 먼저 해볼게요. 소금은요. 그래서 소금은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탕을 스푼으로요. 이렇게 종이컵 한 컵에 설탕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따뜻한 물로 반죽하는 이유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물이 닿인 곳은 먼저 있거든요. 이 물이 닿인 쌀가루가 좀 찐덕찐덕해져요. 그래서 그 찐덕찐덕한 게 쌀가루를 좀 더 반죽을 더 잘 되게 해주거든요. 이게 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여기도 한번 물은 이렇게 양은요 정확하게는 못 맞췄습니다. 물은요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렇게 부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 되고요. 섞어가면서 부으셔야 됩니다. 장갑 끼고 하시려면 여기 식용유거든요. 식용유를 장갑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요. 물은 조금씩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건식 쌀가루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습식은 물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반죽의 농도는 이렇게 뭉쳐지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뭉쳐졌거든요. 이렇게. 새알씨 뭉쳐지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떡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손에 쏙 들어가는 정도 양 중간 사이즈 정도 감자 반죽을 많이 하면 매끄러워지겠지만 저는 바쁘니까 그냥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한 10장 정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위에 한 예쁘게 꽃으로 장식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대로 구우시면 돼요. 이렇게 쌓아 올리시고 제일 위에만 예쁘게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잘 안 떨어지니까 이런 종이회를 하나 까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10장 하셔도 되지만 제일 위에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올리셔도 됩니다. 후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걸 장식을 안 하실 거면은 나머지는 후라이팬 위에서 직접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대로 그냥 구우시면 돼요. 후라이팬을 좀 살짝 달궈 준 다음에요. 불을 좀 낮춰 주겠습니다. 떡을 조금 천천히 익혀야 되거든요. 식용유를요. 기름 없으면 조금 더 묻혀가면서 구워주겠습니다. 예, 화전 굽는 거랑 똑같죠? 불을 좀 약하게 쳐서 천천히 이제 구워줄게요. 색은 조금 예쁘게 내주시면 좋아요. 탔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익혀주면요. 지금 다 익어서 여기 눌러보시면 말랑말랑하고요. 떡이 조금 부풀어 올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딱 풀어내면 됩니다. 꿀입니다. 꿀을 이렇게 좀 뿌려놔줘야 돼요.
아, 대추가 너무 타지 않도록 예쁘게 구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솔직히 대추가 조금 여기 탔거든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다 익었거든요. 요거 끓여내는데요. 아까 여기 제가 꿀이랑 발랐던 거거든요. 이게 기름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잘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겹쳐놓으면 서로 기름도 없고 꿀도 없으면 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다 제일 위에다가 또 이렇게 꿀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꿀을 이렇게 발라줘야 이렇게 되면 찹쌀떡에다가요. 이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힘드시면 저렇게 완전 아래쪽에는 민자 있죠. 하얗게 만드시고 제일 위쪽에만 예쁘게 장식한 거를 올리셔도 돼요. 전부 다 예쁘게 그렇게 장식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우면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불을 천천히 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 깨끗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접시마다 한 두세 장씩 이렇게 담아서 따로 좀 식혀주시면 좋고요. 담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꿀을 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물렁물렁해서요. 지금 여기다가 떡을 올려놓으면 이게요. 눌려져요. 그러면 이게 밑에 게 좀 늘어난다 해야 되나요? 좀 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접시에다 좀 담아놓으면 약간 이렇게 꼬닥꼬닥하게 좀 식거든요. 식고 난 다음에 꿀 발라서 올려주시면 좋거든요. 예쁜 거를 또 제일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아서요. 포장을 해서 그냥 보내시면 이거랑 엿이랑 함께요. 입막음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